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, 도내 9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. 도와 교육청은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특화된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유아부터 대학, 취업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연계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. 올 3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, 기초단체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. 이번에 특구 공모에 신청한 곳은 9개 기초단체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화 모델을 준비했습니다. 안동과 예천은 K-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상생 모델, 봉화는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, 포항은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. 지금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. 또 외국으로도 가고.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서 여기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유목민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정주민 생활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 생각합니다.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은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학, 지자체, 기업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겠습니다.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에서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맞춤형 특례 적용을 받게 되며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.